엄마는 안 나갈 거야. 오늘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그런지 날이 되게 시원해요. 좋은 아침이다, 이 자식아. 만났다. 고양이를 만났다. 하지마, my friend. 울고 싶었는데, 그치, 오빠야. 정말 큰 거니? 아쉬워서 어떡해. 갔어, 이미. Goodbye. 안녕. 누구냐? 귀여워. 하늘이 그 그림 같아. 아... 태풍 온다는데. 그러니까. 아, 태풍 늦게 와야 되는데 1월 날 와야 되는데. 옆에 누구 있었나 보다. 자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나초를 찾았어, 여기서. 이거요? 오. 여러분, 이거 봐봐요. 여기 이렇게 허브를 화분처럼 이렇게 팔아요. 저한테 너무 적합한 상품이에요. 이렇게 뿌리채로 팔아요, 채소들을. 대박. 다음부터 저거 사야겠다. 다진 마늘, 오파리 버섯, 뭉죽 조개, 오, 바지락 살, 팽이 버섯, 양파, 두부. 아, 감자가 없어서 어떡하지? 대파랑 홍고추. 이거는 청량 100% 고춧가루. 그대로 푹 끓일게요.
종이 글로를. 잘했네. 응. 아, 덥다. 근데 이면수가 저염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소금을 치긴 쳤거든? 오 짜. 너무 짜다. 소금 괜히 쳤다. 와 너무 짠데? 너무 짠데? 어떡해? 이건 내 잘못 아니야. 앞으로는 소금 간을 아예 안 할게. 짜. 근데 나 진짜 소금 진짜 조금 쳤어. 이거는 요 안에 밴 거야. 잠깐 박영근 선물 했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안 어울리는데. 예쁘지 않아? 여자들은 좋아하지. 자기 채널에 남자 팬이 없는 이유. 그럼 어떤 선글라스 써야 되는데? 그냥 일반 선글라스. 자기가 패션을 몰라서 그래. 응? 또 왜 왔어? 반갑습니다. 네.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가끔 또 기회도 수도 없는 우리 집 회원님들이 와이프대로 혹시 정신이 못 될 것 같고 폭주로 흩어지는 우리 와이프다. 오늘은 애들 싱크라이크팩 화식 줄 건데요. 이렇게 딱 1회분으로 포장되어 있는 화식인데요. 냉동실에서 한 한두 시간 전에 꺼내두면 이렇게 딱 먹기 좋게 딱 녹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오늘은 이 화식이랑 생식 섞어서 주려고 해요. 유산균. 배고파? 응. 밥 먹을까? 응. 밥 먹자. 아뚜미. 야부야부. 여러분 천천히 먹어. 아뚜미 천천히 먹어. 누가 보면 내가 굶긴 줄 알겠다. 아니 어디서 내 걸 넘봐? 너 줄 거는 없다 이 자식아. 이건 언제 먹어도 중맛이. 어? 내 밥이 어디 갔지? 너 양이 좀 적었지? 더 줄까? 예! 뭘 또 그렇게 썼어? 우리 간식도 당연히 사셨겠지? 지금 왜 저렇게 귀엽냐? 너무 달려. 아 귀여워 뚜이. 왜 그래 왜 그래.
아삭아삭. 너 거 아니야. 뿔. 둘 다 나와. 나와.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자네는 자기 크림 파스타 사먹는 것도 맛있어. 예쁘게 말하네. 자기가 내일을 안 하나? 그런 일이야? 안 하니까 편해. 그지? 뭐야?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잘 됐어? 그러니까. 똥꽁내 안 나? 나 지금 갑자기 나니? 트러플 오일 뿌렸어 방금. 오늘 너무 잘 됐다. 계란은 왜 뿌렸어? 계란 풀면 더 맛있어. 바보야. 컬리에서 주문했던 빵인데요. 너무 쫄깃하고 맛있어요. 이거 구워서 샌드위치 만들어 먹으려고요. 지난 영상에서 만들어 먹었던 그 샌드위치가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제 의식의 흐름에 맞춰서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키우는 허브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아이. 바질이 너무 지금 잎이 어리네요. 그렇지만 먹을 것입니다. 맛있게 구워졌다. 크림치즈를 바를게요. 양파를 먼저 올렸어야 됐나? 아. 에헤이, 조졌네 이거. 이름을 알 수 없는 샌드위치. 아 맞다, 치즈 안 올렸다. 치즈도 올렸어야 했는데 어떡하지? 이 사이에 끼울까? 입에 들어가서 맛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 네스프레소의 코코넛 캡슐인데요, 여름에만 나오는 캡슐이거든요? 코코넛 향 좋아하시는 분들 드셔보세요.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올려달라고? 응? 또 올려줘? 너 정말 올려줄까 말까? 올려줘 날 안 아 알았어. 아야 우짜
이거 무거워. 의식의 흐름대로 만든 샌드위치. 모양은 별로지만 맛은 있을 거예요. 먹어볼게요. 역시나. 역시나 보장된 맛. 토미, 너 자려고 누나한테 안아달라 그런 거야? 응? 여러분, 제가 최근에 버추얼 아이돌에 빠졌어요. 플레이브라고 아세요? 알고리즘 타가지고 아실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하는 현타가 왔었어요. 근데 자꾸자꾸 보게 되는 거 있죠? 찾아보게 되는 거 있죠? 자꾸자꾸? 오늘 태풍이 와가지고 밖에 날이 엄청 흐려요. 귀여운 새끼. 안아줘? 뭐하는데? 저또 야야야 시가 개털만 없으면 먹을 수 있어. 야, 너 진짜 혼나. 알지. 방금 씻고 나와서 머리를 안 말렸어요. 오늘은 오후에 나갈 일이 있는데, 그래서 나가기 전에 서둘러서 쇼츠 하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녹음을 해야 되는데, 녹음할 때는 요 마이크로 해요. 롯데월드몰이 무슨 백화점이야? 그냥 롯데월드몰이야? 롯데백화점이겠지? 롯데니까? 아큐 먹고 너도 아큐 먹어. 로봇가 나왔다. 아! 여기 테니스 메트로 라는 테니스 샵에 왔어요. 아, 흰색으로 가려면 이거 입고. 이거 입고. 나는 이게 이쁜 거 같아. 그러게, 나 요즘 그렇다? 나 오늘도 빨간 거 입었어. 저희는 오늘 테니스 채를 볼 거예요. 요것도 배. 그냥 요 정도? 저 요거 골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다섯 자루밖에 안 나갔대요. 근데 마누리가 계속 말려요. 광년이 같다고. 사놓고 후회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말리고 있어요. 제 눈엔 예뻐 보이거든요? 똑똑하고. 저 그 핑크 골랐어요, 핑크. 마누리가 자꾸 말려요. 나를 먹으라고? 통그. 저걸 통그라고 읽는 거야? 통그, 통그 아니면 통계. 대피할 때 통계. 데스. 통계야? 뭔데 제가? 평, 평. 어? 평, 평, 평. 아. 평? 어. 그냥 통이라고? 어, 평. 최근에 다시 엄청 이게 윌슨이나 헤드는 그래도 많이 알려주는 거. 나 글러브도 윌슨 거잖아.
제 테니스채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그립에 뭐 씌워주신대요. 저게 핑크색이 없어가지고 제가 계속 고민했거든요. 네, 핑크색을 하려면 구매를 해야 된대요. 근데 선생님이 서비스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라켓 샀어요. 네, 가방이 원래 제공 안 되는데 선생님이 가방도 서비스로 주셨어요. 오늘 테니스채 산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거고 이건 마늘이 거예요. 마늘이 거 이쁘죠? 마늘이 건 윌슨 거고 제 거는 프린스 거예요. 되게 튀죠? 마늘이가 엄청 말렸거든요. 진짜로 이거 쓰다가 판다고 하기만 해보라고 그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얘로 했어요. 이 채는 남자들한테 추천하는 채여가지고 저의 후보에 아예 없었고요. 제 후보 중에 지금까지 이거는 다섯 대밖에 안 나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에 더 끌렸어요. 너무 튀어서 그 선생님도 막 그렇게 막 추천하진 않더라고요. 실물로 봐야 더 이쁜데. 저는 가지 6회에 맥주 한잔 하고 자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너무너무 황당한 게 감자깎이가 하늘로 솟아버렸어요. 이 가지의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감자깎이가 없어요. 근데 그 어디에도 없어. 그래서 제가 지금 손으로 한번 껍질을 벗겨볼게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그래서 저는 또 부엌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마늘이한테 가가지고 감자깎이 봤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걸 왜 자기한테 찾냐고. 제가 원래 저녁형 인간, 완전 올빼미잖아요. 제가 한 이틀 동안 아침형 인간으로 한번 살아봤거든요. 어제는 5시에 일어나고 오늘은 6시에 일어났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가 너무 길고 너무 상쾌하고 막 사람이 삶의 질이 막 올라가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아침형 인간으로 살려고 좀 노력을 해보려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지를 벗겨서 가지 육회 저번에 해먹었었잖아요. 남보라님 레시피가 제 입에는 아주 많이 달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도 원래 단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랩에 같이 올리고. 너 또 뭐 먹냐? 그리고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양념은 그냥 제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해볼게요. 물 넣고 이거지. 얘를 이따가 바로 얼음물에 넣어요. 가지를 찢습니다. 뜨거워. 이렇게 하고 하나만 넣어볼게요. 살짝 싱거워. 근데 엄마야. 아이고, 노른자가 깨져버렸어. 이선균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양념을 너무 맛있게 만들었어요, 제가. 제가 얼마 전에 손가락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지금 한 달 전이에요. 근데 아직도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마늘이한테 테이핑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쪽 손가락을 굽히면 이렇게 다 오므라드는데 이 반대쪽은 이 정도? 이 정도밖에 안 구부러져요. 오늘 테니스 라켓을 샀잖아요. 뭔가 테니스 라켓을 사고 나니까 테니스에 대한 열정이 갑자기 막 뿜뿜뿜 상승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거의 한나절은 밖에 나가 있었는데 애들이 엄청 피곤해하네요, 지금. 뭔가를 먹고 있다 하면 아토미가 와가지고 하고 눈이 와서 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자고 있어요. 그냥 거실에 애들이랑 같이 자려고 지금 이불을 몇 겹을만 깔아놨거든요. 저희 집에 그 손님용 이불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는 버릴 때가 된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싹 버려버려가지고 지금 이불이 덮는 이불밖에 없어요. 다 지금 덮는 이불만 깔아놨어요. 등 베기면 또 못 자는 스타일이라 맥주 요거까지만 딱 먹고 자려고요.